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집, 이사온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 집 이제 세팅이 거의 다 끝났어요. 한 95% 그 정도 끝났는데, 제가 그저께 그 사무실 있죠? 거기를 이제 방을 뺐어요. 방을 빼면서 전동 책상이 남아가지고 그 전동 책상을 자는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방송방에 컴퓨터에다가 저걸 세팅을 할까 했었는데, 그 방 책상에는 막 컴퓨터 두 대도 거치시켜두고 막 모니터들도 모니터함으로 거치를 다 해놔가지고 저 책상이 이 기둥 쪽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원래 쓰던 책상에 세팅을 했고, 이제 이 방은 제가 개인으로 쓸 컴퓨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없어요. 그냥 저거 본체, 제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 본체 들고 왔고, 나머지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거, 제가 집에서 개인으로 쓸 저 컴퓨터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컴퓨터는 대충 있긴 한데, 저기서도 부품을 조금 교체를 해야 될 거고,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부품들 조금 셀렉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빔들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거는 그래도 조금 고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할 건데, 요거 델에서 저번에 선물로 주셨던 QHD 144Hz EX2780Q 이거 보조 모니터로 쓰면 될 것 같고, 일단 에이서 모니터로 메인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나중에 바꾸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함도 어버트로 모니터함 두 개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뭘 할까? 일단 레오폴드 쓰다가 나중에 바꿉시다. 그리고 글카가 지금 저거 2080Ti인가 장착이 돼 있을 텐데 3080으로 바꿔야 되는데 박스가 비었죠? 짜잔! 3080이 두 개가 있습니다. Founders Edition, Asus, TUF. 그래도 TUF가 낫겠죠? 훨씬 조용하니까. 아, 마우스를 아무래도 G Pro를 그냥 쓰는 게 낫겠죠? 근데 G Pro가 다 어디 갔지? AS 한다고 다 저기 보내버렸나? 없네? G Pro 무선이 없으니까 임시로 바이퍼 무선을 쓰겠습니다. 그냥 나머지 뭐 딱히 없지 않나요? 사블 G6가 남아요. 그리고 케이블 정리용 요거 사놓은 거 이것도 쓰도록 하고, 아, 사카 말고 USB 헤드셋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선 헤드셋을 씁니다. G Pro X 무선이 저희 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일단 임시로 HyperX 클라우드 플라이트 이렇게 하면 대충 조립할 거 다 모였으니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글카가 2080Ti가 아닐 거예요. 글카가 2070 슈퍼네. 에이씨, 이걸로 게임 못하지. 아, 여러분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4K 144Hz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게임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게임 용도로는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70 슈퍼. 완성! 일단 지금은 대충 했는데 나중에 이 컴퓨터를 미니 PC로 아마 만들 거예요. 미니 PC로 만들면서 깔끔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켜봅시다. 네, 지금 컴퓨터는 켜졌고요. 글카를 바꿨다 보니까 글카 드라이버가 지금 3080에는 안 맞는 드라이버죠? 그래서 화면 한쪽이 안 나와요. 이거는 글카 드라이버를 깔아줘야겠죠? 네, 이제 이렇게 컴퓨터 설치는 끝났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까니까 모니터 둘 다 잘 잡히고, 3080 그리고 990K가 아니고 KS더라고요. 지금은 오버를 그렇게 안 해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좀 사용할 때 프레임이 안 나온다 싶으면 어느 정도 오버도 좀 땡겨서, 아니 오버는 안 땡길 거예요. 램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할 거고, 덥거든요. 더운 거 극혐이라서. 방송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극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땡겨서 사용을 하지만, 이 방 컴퓨터는 그냥 개인 취미? 간단한 게이밍 정도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버를 빡세게까지 당겨서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설치할 때 보셨듯이
없이 이 방은 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남는 의자도 없어요. 여기서 컴퓨터를 할 때는 일어서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동 책상이라서 일어서서 하려고 애초에 이제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서서 하는 게 건강에 좋다 보니까 일어서서 하려고 둔 거긴 한데 조금 네, 강제로 다리하고 허리 근육을 좀 키우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못 해봤겠다 싶으면 침대 가서 침대 누우면 돼요. 바로 뒤에 침대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마우스패드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건 조금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이 방도 모니터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모니터 두 개 떼고 1048인치 OLED로 바꿀 수도 있어요. TV 겸용. 여기 누워서 TV 보는 겸 누워가지고 뭐 콘솔 게임 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가 더 크면 여기 누워서 해도 어느 정도 잘 보일 테니까. 그리고 저 방은 제가 에어컨을 따로 달아놨는데 이 방은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가능해서 오히려 이 방이 내가 원하는 온도를 컨트롤해서 쾌적하게 게이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많이 하면 이제 허리 단련도 되고 좀 하다가 허리가 좀 아프다 싶으면 컬고 펴펴기도 좀 하고 오히려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풀 세팅을 사용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방에도 컴퓨터 설치가 완료했고 이제 거의 이 집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좀 세부적이게 만져야 되는 그런 것들만 하면은 거의 뭐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집 소개했을 때 좀 약간 제대로 소개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장비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로 한 거기서 부가적인 것들 좀 더 공개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